제5회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동복지정책학과 주임 교수인 김수환입니다. 지금부터 제5회 KU 노사정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KU 노사정 포럼을 주최하신 조대엽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조정래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호진 1, 2대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하경효 5대 노동대학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성래 석사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총교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정기철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교회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배손근 다물복지재단 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손일락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교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광현 노사관계학과 주임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결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식사, 축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먼저 조대엽 노동대학원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금 사회 때보다 좀 넓은 장소로 오니까 더 괜찮으시죠? 네. 오늘이 5회째입니다. KU 노사정 포럼 5회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저는 한 학기 생활을 하다가 보면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집니다. 그동안 멀리 나가 계셨던 교우, 원우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날이기 때문에 벗이 있어 멀리서 찾아오니 그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런 기절도 떠오르고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김수환 교수께서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김호진 선생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경효 5대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신창훈 노사정 최고지도과정 총교회장님을 비롯해서 최고 지도자 과정 교우님들, 원우님들 감사드립니다. 석사과정 교우회 김성래 회장님을 비롯해서 백남식 사무처장 그리고 석사과정 교우 원우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길수 근로복지정책과정 교우회장님을 비롯해서 근로복지정책과정의 교우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노사관계 전문가 과정의 교우 및 원우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KU 노사정 포럼은 한국 최고의 노동문제 전문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서 여는 최고의 공론장입니다. 이제 노동문제연구소가 50년을 넘어섰고요. 출발한 지 우리 노동대학원이 22년을 넘어섰습니다. 그간 쌓은 교육과 연구 역량 그리고 한국 노사정의 뿌리로 축적한 자원과 성과를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의 석사과정 5개 학과와 최고지도자과정, 근로복지정책과정, 노사관계전문가과정 그리고 지금은 종료되었습니다만은 근로감독 행정전문과정, 산업인력정책과정 등 비약이 과정이 배출한 전체 교우들 2,600명 교우와 원어들을 회원으로 하는 모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포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시대를 품고 세상을 여는 한국 최고의 공론장을 만들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그래서 안으로는 고려대 노동대학원의 교우와 원우가 우위를 다지는 결집의 장이 되고 밖으로는 포럼 회원들이 시대와 마주하고 세상의 걱정을 앞당겨서 하는 그런 거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노동대학원 가족 여러분, 오늘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새 정부가 지향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국민성장시대, 정의로운 나라, 국민통합시대의 핵심에 바로 노동존중사회가 있습니다. 기업과 경영자가 존중받는 만큼 노조와 노동자도 존중되어야 됩니다. 기업도 노조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공동의 공공적 목표를 향해서 높은 수준의 공공성을 공유해야만 합니다. 기업도 시민성을 가져야 되고 노동도 시민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 방향에서 노와 정의 관계도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인류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은 인간 노동의 결실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노동은 어느 시대 어떤 사회에서나 우리 삶의 원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의 노동은 심각한 도전의 직면에 있습니다. 노동이 위태로운 시대는 사회의 존립이 위태로운 시대에 다름 아닙니다. 배제와 분열의 시대는 주변화된 노동과 박탈된 노동자의 처지가 늘어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유례없는 배제와 분열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 우리는 협력과 포용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 중심에 노동의 외연을 넓히고 노동의 가치를 보다 보편적 가치로 확장하는 것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계급 가치에 매인 노동의 시대를 넘어서 생활 가치를 추구하는 노동의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노동 계급의 시대를 넘어서 노동하는 시민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노동의 공공적 가치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도 기업인도 자영업자도 전문직 종사자도 나아가 모든 계층과 모든 세대 모든 성이 노동의 존엄한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야 됩니다. 협력과 포용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노동의 패러다임과 그로부터 변화될 미래의 새로운 비전이야말로 우리 KU 노사정 포럼이 떠안아야 될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흐르는 물은 앞을 다투지 않고 강이 깊을수록 물은 고요히 흐른다고 했습니다. 이제 KU 노사정 포럼이 우리 시대에 더 깊고 도도히 흐르는 공론의 강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KU 노사정 포럼의 다섯 번째 연사로 감히 대한민국의 국민 작가라고 할 수 있는 조정래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젊은 시절에 조정래 선생님의 소설을 가슴에 품고 읽지 않은 세대가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한 인식은 조정래 선생님의 태백산맥으로부터
가장 가깝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포럼의 역사에 큰 획을 더해주신 조정래 선생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듣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고 각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그리고 노동문제연구소와 인연을 맺은 우리 모두가 KU 노사정 포럼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조정래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뿔뿔이 흩어지지 마시고 다시 모여서 이 광화문 광장을 우리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기로 채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신창원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총규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사정 최고 지도자 과정 교회장 신창훈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고 귀한 분들이 참석한 자리에 제가 축사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공론회장인 KU 노사정 포럼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전문 교육기관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이 주최하는 제5회 KU 노사정 포럼을 뜨겁게 축하합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민족의 대학이자 세계 명문으로 나아가는 고려대학교가 시대와 동행하는 교육활동과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행사입니다. KU 노사정 포럼을 최고의 공론의 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쏟아주신 조대원 원장님과 노동대학원 교수, 직원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노동대학원에 있기까지 항상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노동대학원 원우와 교우들께도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집필 과정에서도 큰 경험과 통찰력을 나눠주시기 위해 단상에 오르시는 조정래 선생님께 큰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은 지난 23년간 대한민국 최고의 노동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노동 분야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연구활동을 해왔습니다. 노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정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이해를 도모하는 세계적으로도 특별한 학문 공간입니다. 제5회 KU 노사정 포럼이 한국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KU 노사정 포럼은 미래를 고민하는 훌륭한 공론의 여정으로서 앞으로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 포럼의 시간이 내일의 도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권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래 석사과정 총규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노동대학원 석사과정 교회 회장 김성래입니다. 한국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전망하는 공론의 장인 KU 노사정 포럼이 벌써 5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축하하는 마음으로 지금껏 이 자리를 만들고 이끌어주신 조대엽 원장님과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히 많은 국민들께 감동을 준 태백산맥의 저자이신 조정래 작가님을 모시게 되어 더욱 흥분되는 마음입니다. 저는
타국에서 생활하던 중 새로운 시각의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선택이라는 인간적 현실에 마치 소설 속 등장인물이나 된 듯 다음권이 나오길 간절히 기다리던 추억이 생각이 납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존경하는 작가님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으로 기쁜 마음입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김호진 전 장관님을 비롯한 많은 기빈분들과 저희 노동대학원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5회 K 노사정 포럼을 기념하는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문학이라는 주제로 강연해 주실 조정래 선생님을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 계신 분들은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이신데 소설가가 노동자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게 의문입니다. 노동자입니까? 근데 노동자인데 퇴직금도 없고 연금도 없고 그렇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말해야죠. 자유직업 노동자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예술가들은 아무런 부족도 없는 자유스러운 노동을 하기 때문에 연금 제도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네 살면 살고 죽으면 죽어 하는 상태로 방목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예술가들입니다. 그런데 정권을 잘 만나서 천 명이 아니라 만 명을 헤아리는 예술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리는 꼴이나 당하고 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노동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시는데 노동의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대학원의 정규 과목이 될 정도로 뿌리를 내린 게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거 묻지도 않았는데 대답을 해볼까요? 언제일까요? 이거 논문감이잖아요, 논문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 대학원을 다니시는데 문학은, 예술은, 이 땅의 예술은 노동 문제에 대하여 기여한 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 공원의 구체적인 게 뭘까요? 강의나 할 일이 별걸 다 물어. 이것은 여러분들이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창의적 토론식 강의를 하는 겁니다. 문학이 세운 공이 있잖아요. 80년대. 뭐? 박노예의 노동의 새벽. 80년대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규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80년대를 살아온 지식인들은 80년대의 특성이 무엇인가,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다섯 가지의 시대 정신 중에 하나가 노동의 문제의 전국화, 개념의 확대, 그전에는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이렇게 해서 화이트 칼라라는 사람들, 지식인 계층이 블루 칼라 노동자들을 하시하고 얕잡아보고 업신여겼던 풍조가 80년대를 통해서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공무원도 노동자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던 거 아닙니까? 그때 노동의 가치에 대하여 의미부여하는 것이 박노예였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80년대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 거대한 6월 항쟁을 할 때 가투에 앞장선 사람 중에 문인이라는 젊은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동문학이라고 하고 위장 취업을 했고 노동문학이라는 장르가 따로 만들어졌던 게 80년대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자수하라. 이러한 문제들도 여러분들의 논문 속에 글 속에 포함돼야 되겠죠. 80년대의 시대정신은 정의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체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다섯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30년 군부 독재 타도. 두 번째, 통일운동의 대중화. 그 자리에서 통일운동만 하면 바로 국가보안부 위반, 빨갱이. 그래서 잡아갔잖아요. 정부만 말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민족 소원은 다 통일의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할 권한을 획득한 것이 80년대입니다. 세 번째, 노동운동의 전국화. 모든 조직들이 다 노동자로서 선을 함으로써 화이트 브룩 개념을 없애버린 노동운동의 평등, 개념으로 평등을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전교조 발족. 이것이 지식인들 노동운동의 엄청난 파고효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런데 위대하신 박근혜 정권에서는 불법화시켰잖아요. 갔으니까 도로 합법화 되겠죠. 기다려라. 자꾸 사람들이 급해가지고 합법화시키라는데 그러면 대통령 힘들어지죠. 가만히 기다려. 밥이 뚜비 틀어야 먹지. 열매가 열려야 이거야 따지. 아이 참.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탄생. 민주화를 한 다음에 전 국민적 호응의 돈의 모금에 의하여 만들어진 신문. 세계에서 한겨레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에 그리 5천 가지가 넘는 문자가 있지만 그 문자의 탄생을 다 몰라요. 누구에 의하여 언제부터 그 문자가 생겼는지를.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문자가 탄생한 이유와 탄생한 연도가 분명히 있어요. 뭐예요? 한글. 한글. 무식한 백성이 한자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걸 익힐 수 없으니 쉽게 써서 익혀라. 너희 의사를 발표하게 하라. 그래서 국민을 가엽게 여긴 세종대왕께서 지금 광화문에 나와 계시잖아요. 죄양반은요 진즉 광화문에 나왔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저 덕수궁수족이 다 몰아나가지고 오세훈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딱 한 건이 살았어요. 그리고 세종대왕 뒤에 계시는 것도 저지 맞죠. 임금이 뒤에 계시고 임금을 지키기 위하여 무사가 앞에 나가 있는 거, 그건 정확한 위치 선정이죠. 그분이 한글을 만드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한문을 읽히느라고 머리가 터져버렸겠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까요? 시진핑이 이번에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뭐라 했어요? 귀속말로. 야, 그 조선 땅이란 건 말이야, 한국이란 나라는 우리 속국이었어. 그 말을 방정맞게 트럼프가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존심 얼마나 상합니까? 우리가 지금도 한문을 쓰고 있다면 우리는 도저히 변명의 여지가 없는 속국이잖아요. 위대하신 임금 세종대왕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만들어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리고 계시겠지만 김영삼이라는 대통령이 중국 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 앞에서 굳이 잘생기고 폼장하세요. 대동문문. 그리고 김영삼 그때 컴퓨터가 새로 막 보급되기 시작할 때 난리 났어요. 젊은이들이 당신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냐? 왜 중국 가서 당신 이름을 한문으로 쓰냐? 당연히 한글이 있는데. 우와! 맞아요, 그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저도 그전에는 조정대를 한자로 썼다니까요. 습관적으로. 그때, 아차 싶어서 한글로 바꿨어요. 오늘 사인 받으신 분들은 그때 제가 한글로 연습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도 부랴부랴. 한자로 탁 쓰는 걸 한글로 바꿔서 대통령 될 때 사인 한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지금 한글이에요.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 지적한 그것이 한 시대의 문화를 바꿔버려요. 그리고 좀 시간 참 한 5분만 할게요. 세종대왕은 한글만을 창제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고려시대의 지도를 보십시오. 대동원까지 내려와 있잖아요. 조선시대의 육진개척을 해서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이시잖아요. 그 양반 안 계시면 지금 한국까지 밀어 내려왔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란족들, 만족들 입장에 볼 때는 세종대왕은 친장자. 우리로 볼 때는 광개토 대왕 이후에 너무 넓으신 분. 그것만이 아니지요. 화포. 임진왜란 때 우리는 이순신 장군께서 나라 다 구했다고 생각해요. 네, 아니죠. 많은 공을 세우셨어요. 도저히 아무도 이룰 수 없는 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일본은 조총을, 서양 문화 받으려 조총을 가지고 우리를 천문에 들어왔는데 그 조총에 맞선 게 뭐죠? 화포, 요즘 말하면 대포. 그건 세종대왕 때 완성시킨 겁니다. 거의 1km까지 나가는 대포를 만들어서 필요 없으니까 폐기했었는데 그걸 다시 열심히 들어오니까 만들어내서 무력을 막아낸 것이죠. 그 다음 일본 배는 해적선입니다.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속도를 빨리 내기 위해서 밑을 날아 그렇게 했어요. 빨리 경량에 오면 엎어지거나 센 배가 갖다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그게 일본 배의 약점입니다. 그것을 약점을 알고 이순신 장군이 하신 게 뭐예요? 판옥선을 만든 것입니다. 한옥선이라고 하는 것은 밑이 넓어요. 그리고 소나무와 느티나무를 번갈아가면서 엮어서 가해서 정면 충돌을 시키면 일본 배는 다 박살나버리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무기 더하기 작전. 바다 물결을 전부 아신 작전. 이순신 장군은 육군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저기 중국과 북한과 러시아의 국경 목동도에 처음 근무하셨어요. 육군이에요. 그런데 난리가 나니까 유성룡 대감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해서 바다로 가게 했죠. 이 양반은 바다를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해변가를 걸으면서 현지에 있는 장수들 불러가지고 몇 시에 물길이 어디로 가냐, 어느 물길이 어디로 가냐, 밀물, 썰물 전부 기록하라. 그렇게 해서 바다를 완전히 파악을 했기 때문에 루돌목에서 그렇게 멋진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합해졌는데 세종대왕께서 우리를 후손들을 200년 후에 구하신 분이에요. 화포 없었으면 집니다 저. 화살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리고 해시계, 물시계 만드시고 그리고 이 양반이 뭐 했습니까? 음악 작곡도 했어요. 작곡도. 머리가 천재라서 작곡. 당신 부들기 가면서 해서 궁중 음악을 완성시킨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지나갈 때마다 경배하시도록. 100번 1000번 해도 그저 감이 없지요. 자, 오늘 주제가 우리의 현실과 문화. 문학과 우리 현실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들께서는 순수 문학이라는 것이 문학의 본래인 것처럼 교육을 받아 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문학은 문학을 위한 예술 지상주의 문학, 아름다운 것, 고운 거, 나리꾸리한 이야기, 그것이 문학인 것으로 입력되어 있어요. 정치적인 거, 사회 문제에 대한 거 이야기하면 그건 참여문학으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이것이 반공주의 시대를 살아온 동안에 우리가 입력시킨 잘못된 문화 교육이다. 자, 나라 일을 걱정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고 어지러운 세상사를 보고 슬퍼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고 옳은 것을 보고 찬양하지 않고 악한 것을 보고 분노하지 않으면 글이 아니다. 누구의 말입니까? 학자 여러분. 누구의 말입니까? 글도 더럽게 안 읽나 봐. 학자들이 왜 이러죠? 인재 방문도 공부를 해야 인문학적 소양이 클 거 아닙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입니다. 봉건 시대에 이분은 귀향을 갔을 망정 양반 출신이에요. 실학을 했지만은 기득권 세력이에요. 그분이 글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문심서를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정신이 오늘날 가장 뛰어난 조선 후기 학자로서 칭송받는 거죠. 술집 이름도 다산이고 음식 이름도 다산이에요. 그 양반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수많은 작가들이 옳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할 자신이 없으면 문인으로 나서지 말라. 마르케스가 한 말이에요. 콜롬비아 작가. 100년 동안의 고독을 쓴 마르케스가 한 말이에요. 지식인은 불의에 대하여 비판해야 하고 작가는 불의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작가일 수 없다. 루신이, 중국 작가 루신이 한 말입니다. 저는 그들이 말했는데 저라고 말 못하겠습니까? 예, 한마디 해야죠.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를 가슴에 품지 않고 글을 쓰는 작가들은 다 거짓말쟁이다. 조정배. 우리는 무식하게도 분노와 증오가 감정적인 것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아닙니다. 올바르데 대한, 정의에 대한, 진실에 대한 옹호의 의식이 없는 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적의가 있지 않으면, 논리적으로 따져서 적의를 갖지 않는다면 증오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본에 대하여 분노하고 증오해야 되죠. 왜? 그들은 우리 민족을 그렇게 핍박해놓고도 지금도 잘못한 게 없다. 정신대를 강제로 끌고 가지 않았다. 당사가 살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독도는 제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독일은 지금까지도 애들에게 히틀러가 한 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피해당한 사람들에게 이 역사가 끝날 때까지 우리는 사과해야 된다 하고 가르칩니다. 일본은 정반대란 말이죠. 그러므로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는 용서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잘못한 자가 사죄를 할 때 주는 선물이잖아요. 그런데 이놈들이 그걸 안 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이성적 분노와 논리적 증오를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지식인은 특히 더 잠을 자다도 깨워서 일본놈이 뭐라고? 하면 우리 민족의 영원한 원수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 교수들이 강의를 할 때 일본 놈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욕이 아니잖아요. 일제시대를 말할 때 그들에 대한 공식적 객관적 호칭이라고요. 그래서 일본 학생이 유학 와가지고 제일 듣기 거북한 말이 교수들이 일본 놈들 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 죄가 없고 너희들이 부모 세대가 진정으로 사죄하고 피해본 우리가 됐어 그만해 할 때까지 사죄하면 그때부터는 일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말할 것이다. 전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공식적 코칭이 그렇다.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대 소녀상을 만들었는데 치워라 부산 치워라. 그런데 제 아는 사람이 강원도 자기 농장에다가
5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헌상을 만들고 그 앞에 남자가 엎드려 큰 절을 하는 게 있어요. 나보고 그걸 제목을 붙여달래요. 글을 직접 써서. 그래서 영원한 속죄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이 부산 소녀상 문제가 딱 터지고 나니까 하는 말이 소녀상이라는 말을 치우고 유한보라고 동상의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놈들이 그렇게 방자에 건방진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일본이 성노예로 끌어간 소녀상 이렇게 글씨를 써서 그 집에 보내주면서 그 밑에 써요. 이 제목은 아리랑의 작가 조동래 선생이 짓고 썼다. 그 사람이 이걸 받아가지고 돌에다 새기고 있어요. 그것이 이번 8월 15일 날 인터넷에 언론에 공개될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성노예라는 것은 힐러리가 UN에서 인권위원회에서 성노예라고 규정했잖아요. 유한부란 말은 맞으네요. 일본이 성노예를 끌어갔다 강제란 말이잖아요. 소녀상. 아, 이름 참 잘 지었어요. 내가 한 일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문학이라는 것은 시대의 고민과 괴로움이 담기지 않으면 문학일 수 없습니다. 문학은 인간에 대한 지질과 존엄을 옹호하지 않으면 문학일 수 없습니다. 시대의 모순과 갈등과 비리를 저지르는 집권 세력에 대한 저항의 의식이 없다면 문학이 아닙니다. 문학은 인간이 법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경제적으로도 풀 수 없는 또 다른 그 무엇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그 문학은 인간에 대한 옹호이고 인간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나 한 국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펼쳐지는 책이 뭐죠? 역사책입니까? 아닙니다. 소설, 소설. 소설 중에 뭐가 다 들어있습니까? 그래서 세계 문화사가 둘이 문화를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모아서 가설을 만들었어요. 지금 지구가 멸망한다. 우리 인류는 완전히 없어진다.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살다가 갔다고 하는 이야기를 남겨두겠다. 한 가지, 그것을 한 가지만 남긴다. 그것이 뭘까? 역사책? 철학책? 뭘까요? 정치학책? 아니죠. 제일 잘된 소설 한 권. 그 속에는 역사와 생활사와 철학과 정치사와 전쟁과 모든 게 다 용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대하수도를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를 연달아 썼나?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지금 그 답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한반도의 역사, 우리 민족의 역사가 몇 년이죠? 흔히 말하는 5천년.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없는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변화 속에서 딱 한 가지의 공통점이 5천년 동안 이어져 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5천년 동안 이어져 갈 것입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안년 동안 공통점이 있어요. 역사는 계속 바뀌고 왕조 바뀌고 풍습도 바뀌고 과학도 발달하고 다 변하는데 절대로 안 변하는 게 한 가지 있다니까요. 뭐겠어요? 예? 크게 말해요. 또 한민족, 민족사 말이 바뀌죠.
또 오늘 고대의 시도는 다 나온다. 뭘까요? 평소에 이렇게 지식인들이 우리 민족이 삶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 문제가 많으면 뭐해? 여러분, 비정규직은 왜 나왔습니까? IMF 사태 나왔잖아요. IMF 사태 때문에 나라가 거들나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참고 허리끈 조여매고 비정규직도 감수하겠으니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도록 하자고 국민적 동의를 해준 거예요. 김대중 때 IMF 끝났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국민들을 향해서 추석에 선물 좀 보내라고 했습니다. 예수 살린다고. 그런 뜻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안 없어졌잖아요. IMF 사태가 끝나면 비정규직도 당연히 없어져야 되죠. 그런데 정치하는 자들이 누구 편 들었습니까? 기업 편 들었잖아요. 그래서 지들 정치자금 대주니까 꼼짝 못하고 비정규직 그대로 둬버렸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바꾸려고 했잖아요. 그 재앙이 세가지고 못 바꿨어요. 겨우 한 게 2년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돌려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머리 좋은 경제학도들이 모여가지고 1년 넘고 2년 될 때 24개월, 23개월, 22개월 만에 다 파면시켜버렸어요. 내버려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재채용해요. 와, 살인이 별것입니까? 이게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정규직이 늘고 늘고 늘어서 얼마입니까? 여러분, 노동 문제를 이용하신 여러분, 비정규직 얼마입니까? 800만입니다. 800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모양의 연구에서 비정규직에 대해서 없애야 된다고 촛불시 해봤습니까? 안 했잖아요. 저는 방송에 나가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살려면 비정규직도 없애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100만 원 받고 살아라고 하냐? 자식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 재벌들에게 세금 깎아주잖아요. 감세. 최근에 공개된 게 700억, 700조. 그들이 세금 안 내서 싸 짊어지고 있는 돈. 그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이유가 뭐죠? 고용, 창출, 재투자 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안 하고 싼 돈이 적립금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권 말 이후에 쓴 소설이 풀꽃도 꽃이라는 교육 문제잖아요. 거기에 570조라고 썼어요. 그런데 노회찬 의원이 며칠 있다가 국회에서 발표해서 700조로 늘어났어요. 출판사 연락해서 야, 너 빨리 고쳐라! 700조로. 고쳤어요. 또 늘어났을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 700조는 누구의 돈이에요? 비정규직 사람들이 돈이잖아요. 그들이 제대로 월급 줬으면 경제가 돌죠. 주산세 안 무너졌고. 그런 문제에 대하여 문학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제가 처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쓸 소설이 저는 소설을 한꺼번에 10개씩 20개씩 다 작정하고 하나씩 했었거든요. 그래서 풀꽃도 꽃이다가 나와서 JTBC에 인터뷰할 때 다음 소설이 뭐냐고 해서 국민에게 국가란 무엇인가 주제가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그 소설 나오면 시끄러울 거예요. 해방 내년에 72년입니다. 해방 72년은 뭐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어? 72년이 72년이 무슨 의미가 있어? 의미가 있다고 물으면 금방 여기 있는 걸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아, 침묵이 깊은, 이 또한 초사. 36년 우리 집에 받았잖아요. 그 두 배의 세월이 가버린 게 해방 72년의 의미입니다. 아십니까?
지금 역사는 우리의 민족사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뭐를 했길래 이민족이 핍박받은 세월보다 두 배의 세월을 민족이 분단되어서 살았느냐. 그런데 통일이 앞으로 어디 될지 모르잖아요. 70년 후에 될지 140년 후에 될지. 그러면 그 세월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후대들은 통일이 언제가 되겠죠.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가장 혹독하게 매도될 것이 지식인계층이죠. 지식인들은 그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책임을 져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그 중에서도 잠깐은 굉장히 혹독한 비판을 정치인들과 함께 받게 될 것입니다. 해방정국에서 민족이 분단되는 것을 철저하게 막으려 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누구죠? 김무. 내 76, 3인바 73인 나이에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민족이 분단되는 것은 식민지시대가 더 나쁜 일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분단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나는 38선을 넘어서 남북협상에 간다. 38선을 대고 죽을지언정 나는 분단을 용납할 수 없다 하고 김일성 만나러 갔잖아요. 33살짜리를 73살 자수신 분이 괄세받고 푸대접받고 돌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렸잖아요. 그리고 분단되었고 분단되어 6.25입니다 바로. 일제 36년 동안에 일제가 우리의 민족을 때려 죽이고 굶겨 죽이고 잡아 죽이고 끌어가 죽이고 400여 만 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리랑을 쓰면서 빨간 볼펜으로 썼어요. 매직펜으로. 우리 민족이 36년 동안 죽어간 숫자가 400여 만 명이다. 내가 2만 명을 쓴다 해도 내가 쓸 수 있는 글자 수는 몇 개인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까? 200자 원고지라고 하도 띄어쓰기를 하게 되면 평균 40칸이 공백으로 남아요. 2만 곱하기 160자 하면은 300 몇십만 자밖에 안 되잖아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저한테는 경고지요. 너는 아리랑을 쓰되 글자 한자 한자가 억울하게 죽어간 민족 성원들의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써라. 그렇게 저한테 경고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리랑에 송수이라고 하는 대장이, 독립군 대장이 고향을 버리고 온 동포들에게 그 분포를 지키면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전부 조선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때는 대한민국이 조선이죠. 그랬더니 이번에 헌충일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국가의 공을 지은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라고? 대한민국이란 말만 바꿨더라고요. 아이고 착해라. 문제 저는 우리 민족의 험난한 역사는 어제 오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땅이 반독 중국의 끝머리에 맹장처럼 붙어있는 반도의 땅이면 벗어날 수 없는 숙명과 운명에 의하여 우리 민족은 영원히 약속 민족 약속 국가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아까 만년을 가는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래서 100년 전 200년 전 병자환란 때 임금이 땅에 머리 한번 박을 때마다 절할 때마다 세 번씩 이마를 땅에 짚고 아홉 번을 찧어서 피가 질질 흐르면서 한복선을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비극의 역사는 오늘도 사드 문제로 미국이 압박하고 그걸 빙자해요. 중국이 경제적인 압박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는 문학을 하면서 무엇을 쓸까를 무사히 다 고통합니다. 그때 전에 보인 것은
나는 왜 하필이면 이렇게 험난하고 척박하고 비참하고 슬픈 역사의 땅에 태어났을까? 왜 하필이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세상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태어났을까? 그렇다면 문학을 사나이 일평생을 봤으면 문학을 한다면 무엇을 써야 할 것인가? 그때 그 화두 해결이 우리 민족의 슬프고 괴로운 통렬한 역사를 쓰지 않고서는 문학을 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70년에 문단에 나왔고 그 초반기 10년 동안 공원의 문제, 여공의 문제, 고향을 버리고 도시에 온 사람들의 핍박받는 계급적 차이의 문제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태백산맥, 아리랑, 한옥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순수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본령처럼 가르쳤던 것은 그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문학 평론가도 말하고 알아서 안 하는지 말하면 위험하고 피해가 오니까 안 하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1937년에 일본 놈들이 만주 사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만주 그 넓은 벌판을 다 먹어치웠어요. 그때 지식인들 사회는 엄청난 충격이 온 거예요. 와, 만주를 우리에게 만주는 남한 남북한 한반도 땅의 7배쯤 넓은 그 만주는 광개토 대왕으로 시작된 끝없이 우리가 정복하거나 뺏을 수 없으면서 뺏고 싶어 하는 그러한 거대한 대륙이에요. 그걸 일본이 먹어버렸어요. 아, 우리 한반도 통일되기, 이제 독립되기 틀렸구나. 그것이 얄팍한 지식인들의 좌절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좌절을 뒷받침해 준 게 있었어요. 어디에요? 인도. 인도는 그때 이미 영국에 200년 동안 지배당하고 있었어요. 아, 우리도 일본에게 200년 동안 지배당하겠구나 하고 지식인들이 생각한 거예요. 그럼 지금도 뭐 해야 되죠? 더 철저하게 저항하고 투쟁해야 되겠다? 아니면 빨리 일본에게 아부해서 추세해야 되겠다. 어떤 걸까요? 후자. 모든 거의 모든 지식인들이 특히 문인들이 수정주를 필두로 하여 전부 일본에 붙어서 자진해서 글을 쓰고 그러면서 일본은 사무라이 문화잖아요. 일본 문인들은 정치에 대하여 사회 모순에 대하여 정치가 야기시키는 사회적인 비인간적인 문제에 대하여 입 닫겠다. 오로지 문학만을 위한 문학, 아름다운만을 문학을 하겠다. 이것이 순수주의예요. 그래서 군부와 결탁해서 일본 작가들은 절대로 사무라이 저지를 잘못해서 말 안 했어요. 그것이 순수문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상륙하고 지식인들이 글을 받아들였어요. 그 다음부터 사회의식이 있는 일본에 대한 저항 거의 다 소멸되어 버렸어요. 이광수의 문학의 맹점은 그의 문학을 읽어보면 시대가 전혀 없어요. 민족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도 없어요. 김동기 문학도 없어요. 있는 것은 염상섭이나 최만식이가 조금 있어요. 그것도 딴 방법으로 오해해서 풍자적으로 써놓은 것. 그것이 그 순수가 그대로 해방정국에서 지금까지 빨갱이, 좌이 그런 것을 연결되어 온 반공주의와 결탁함으로써 우리에게 독재에 저항하고 문제 제기하는 그런 문학은 의미가 없다 하고 탈사회, 탈정치, 문학만을 위한 문학 이렇게 해서 지난 70년 동안 계속 교단에서 가르쳐 온 것인데 이것을 80년대 들으면서부터 노동문화에서부터 바꾸기 시작해서 오늘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못 가르친 것을 그대로 세뇌받고 커왔으니
지금부터 여러분은 내를 딱 갈라서 꺼내서 헹궈서 다시 놓아야만 정상적 인간이 된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끝없이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반성하고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게 지식인의 사명이죠. 제가 태산명을 쓴 이유는 남북한이 똑같이 통일한다고 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그런데 국민은 통일한 말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통일은 무엇입니까? 6.25를 겪었기 때문에 6.25 3년 동안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대략 500만입니다. 36년 동안 죽은 숫자가 400여 만인데 3년 동안에 죽은 숫자가 500만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피를 바쳐서 이렇게 해놓은 공작 지대가 그때 다 초토화돼 버렸잖아요. 미 공군 사령관이 상하 합동 국회에 가서 강연할 때 자기 공헌을 자랑하면서 한반도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시켜서 석기 시대로 돌려버렸다고 말했어요. 기록에 나와있잖아요. 이영현이 글에 나와있잖아요. 분단의 아픔은 천만의 이상 가족, 500만의 살상, 그리고 모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다 초토, 짓더미 만들어버린 그것은 누구의 잘못인가요? 양쪽에서 민족 분단이 계속 말된 정권만 잡으면 된다고 한 세력들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러므로 통일된 민족사에 비해서 해방정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 김구밖에 없다. 나머지는 전부 비판대사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소설로 쓰는데 권수를 제한하지 않고 쓰려고 해요. 10년 후에. 그리고 맨 마지막에다가 이 소설은 사랑하는 내 손자야, 이 소설은 통일된 다음에 발표하라. 그리고 죽을 거예요. 거기에 엄청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정지용 시인을, 임화 시인을 북한에서 어떻게 죽였는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난 알아요. 아리랑을 쓴 다치지 않았거든요. 우리 알아야 되잖아요. 우열단, 김우선 선생보다 더 많은 현상이 굳었던 김원범 선생이 여기서 독립운동 했다 해서 빨갱이라고 몰아가지고 이승만 정권이 몰아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 그분이, 김일성보다 훨씬 더 많은 공을 세운 그분이 북한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역사학자도 몰라요. 관심 없어요. 작가가 글을 소설로 써야 되겠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면서 알아야 될 사실들을 재밌게 소설로 쓰므로써 역사를 쉽게 암기할 필요 없게 이야기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것이 한강까지입니다. 제가 아리랑을 쓴 이유는 테레산맥은 통일을 가는데 말로만 통일하는 그 자식이 얼마나 거짓말쟁이인가를 입증하기 위해서 쓴 겁니다. 여러분, 테레산맥의 첫 장면이 뭡니까? 테레산맥 다 읽었다고 막 자랑하시는데 테레산맥 첫 장면이 무엇입니까? 아까부터 자랑했으니까. 테레산맥 첫 장면이 뭐냐? 거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테레산맥의 첫 장면이 아침에 먼동이 터오는데 기러기가 쭉 날아가는 방주 그겁니까? 소설에서 장면이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나서 나타나서 사건이 만들어지는 것을 장면이라고 해요. 그건 배경일 뿐이에요. 처음에 나온 거죠. 첫 장면은
쫓기는 정아섭이가 무당 소아와 신방에서 그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아, 이 작가는 분단, 민족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데올로기 소설을 쓴다고 하는 사람이 왜 남녀가 정사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리얼하게 포로로 보이듯이 보여주는가 하고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아, 재밌네. 재밌네. 그랬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소설가가 쓰는 장면들은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재미가 있는 것은 당연히죠. 쓴 이야기에다가 달게 칠해놓은 그거예요. 태백산맥은 우리 반공주의자들이 말하기를 좌의 사회주의자 빨치산들은 빨리 한자들은 악마요, 늑대요, 흡혈미요, 드라큘라라고 애들한테 가르쳤잖아요. 여러분들 글짓기 했지요? 우리 아들이 47모고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려온 코스타가 도깨비. 그거 이번에 제 문학관에 전시했어요. 몇 년 전 표시해가지고. 그게 우리 반공주의예요. 우리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북한 또한 미 제국주의자의 앗대비 괴뢰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서로 원수를 대하 원수로 삼으면서 평화 통일이 됩니까? 아니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통일을 안 하겠다는 건데 정치 구호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한의 관계는 상호 적대적 의존 관계라고 말하잖아요. 서로 원수인 척 하면서 서로 봐주고 부풍 일으켜주고 곧다이로 해왔잖아요. 다 알잖아요. 신문 다 났으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도깨비도 아니고 흡혈비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 딱 한 가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도 할 줄 안다. 그 이야기가 그들이 인간일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랙상을 딱 끝내고 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말하잖아요. 그들을 인간 대접을 하고 나니까 이적 표현문을 썼다고 저를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1994년에 고발당해가지고 무혐의가 되는데 11년 걸렸어요. 2005년 5월달에 무혐의가 됐어요. 그것도 노무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배짱으로만 밀고 가서 그만큼 만들어 놓은 것이지 김대중 때는 그거 안 되잖아요. 모른 척 지나가버리고. 그리고 나서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통일문이 막 다 이야기하잖아요. 민간인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이 그런 수단들 다음에 오는 소득이죠. 근데 아리랑을 또 왜 썼는가? 제가 아리랑을 쓰려고 하니까 선배 작가가 술자리에서 아 저게 그거 뭐 알았어? 다 아는 거! 속으로 제가 병신 꼴 들고 있네. 쥐는 모르지만 나는 새로운 게 보인단 말이죠. 뭔가 여러분 우리는 해방 이후 역사 속에서만 북쪽에 대한 걸 남쪽에 대한 걸 서로 모르게 바꾼 게 아니고 일제시대 역사까지 그렇게 했어요. 또 묻습니다. 청산리 전투 지휘한 장군이 누굽니까? 아 너무 쉬워. 김자신. 정답인가요? 우리는 김자진만 말하고 홍문도 싹 지워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은 김자진과 홍문장군이 연합 전선을 펼쳐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3,400명의 정기군을 죽여버린 거대한 승리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우리 쪽은 홍문도가 공산주의자라고 해가지고 역사 속에 지워서 하지도 않습니다. 북쪽에서는 반대로 민족주의자인 김자진은 지우고 홍문도만 썼어요. 자, 정권의 만행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분단된 이유는 분단이 돼 그렇다 하고
그 전의 역사는 우리 민족 공유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진실을 알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치하는 거. 싹둑 잘라가지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한 눈만 보는 애꾼들을 다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언제까지 이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야 됩니까? 작가이 전에 누가 해야 돼요? 역사학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역사학자들이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중앙정부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또 수도가 나선 거예요. 아리랑은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들이 똑같은 선상에서 독립투쟁을 한 역사의 기록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리랑 다음부터 젊은 학자들에 의하여 홍범도의 이름이 지금 교과서까지 다 실리도록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강의 시대를, 경제 발전의 시대를 박정희가 다 했고 기업들이 다 했다고 지난 40년 동안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국민은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의 공헌, 전후 가난 속에서 잘 살고 싶은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경제 발전을 시키자고 깃발을 든 그 업적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시킨 것은 하루 14시간의 노동도 감수한 공순이 공돌이라고 불렀던 그 사람들, 그리고 탄광 광고로 갔던 사람들, 간호사들, 월남 제네트를 받아먹었던 사람들, 그 노동자들, 그리고 중동에 갔던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일궈낸 게 오늘이에요. 그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그 말 그대로 하더라고요. 내 걸 많이 베끼더라고. 좋죠. 9년 정권들은 내가 그런 걸 썼다고 핍박해가지고 드라마도 못 만들게 만들고 난장을 쳤는데 9년 동안 이제 그걸 받아들이니 다행이죠. 저는 정의로운 것, 진실된 것, 사실을 사실이라고 말함으로써 진실을 만드는 책무, 그것을 무난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떠나서 현실 속에서 우리를 미래를 보자 해서 쓴 것이 정글 말리 풀꽃도 꽃이다. 다음 작품까지입니다. 다음 작품은 우리 해방 70년 동안에 국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대중들을 열심히 노력하고 새끼만 먹기 위해서 허덕거리는 죄 없는 대중들을 정치 집단들이 어떻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핍박하고 유린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쓸 것입니다.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700만 명이 촛불을 들어서 정권을 탄핵시켰습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주혁명이죠. 오랜만에 미국이나 프랑스 선진 문화국가라는 사람들이 광화문에 깨끗한 쓰레기 하나 없는 그것을 찍어서 보여줬을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정치하는 집단, 경제력을 가진 집단, 언론 집단, 이 세 집단이 국민을 얼마나 굶속이고 교육을 말하는 교육부의 국장이 국민을 개돼지라고 말했습니다. 제 태백산맥이 발간 30년이 돼서 그 기념일 한 날, 전주한날 그 사건이 터져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좋다. 국민이 개돼지면 개돼지들이 낸 세금을 얻어먹고 산 그자들은 무엇이냐? 기생충이나 진림물 아니겠냐? 오심에게 달아버렸죠. 국민을 그렇게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파면시켜야 된다. 그리고 그런 자를 국장을 시켜놓은 장관도 물러가라 했더니 사흘 만에 파면되고 장관을 안 물러가라. 저도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피할 필요 없잖아요.
어느 날 문득 밤에 가다가 걔한테 내 대가리 깨질지도 몰라. 깨지면 뭐 죽지 뭐. 다 많이 살았는데. 글쓰기도 싫고. 여러분, 지식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사회 속에서 선택받은 존재들입니다. 첫 번째, 고급한 공부를 할 수 있는 머리를 타고난 거예요. 두 번째, 그 많은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경제력을 확보한 거예요. 나 고학했어요. 그래도 대가리가 있어야 고학했지.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까? 여러분들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손들어 보세요. 손들면 죽어. 여러분 능력 아니죠. 어쩌다가 재수 좋게 받은 것 뿐이에요. 하느님께서 수많은 75억의, 여러분들 태어날 때는 60억쯤 됐겠지. 60억의 인간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그냥 어물어물해서 그냥 다, 우리가 머리가 괜찮다면, 우리 머리 괜찮으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의 머리를 우리가 뺏어온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되돌려 줄 수 없잖아요. 대가리를 찍어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지식인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으면 올바른 쪽에 서야 돼요. 지식인의 사명은 그 사회의 모순과 잘못된 비리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요. 혜택 받았습니까? 그 혜택을 되돌리는 임무가 지식인의 임무입니다. 저는 그 지식인 중에서 작가는 특히 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죽는 날까지 이 슬픈 땅의 역사에 대하여 소설을 쓰다가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식인 역할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딴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 그들의 행복과 함께 나누기 위한 행복의 길을 열어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그 사회적 의무와 책무를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것이 지식인의 본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지식인은 귀한 존재입니다. 나보다 많이 합니다.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더불어 행복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사명감을 항상 잊지 않을 때 우리의 땅은 사람이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될 것입니다. 지금 돈이 많은 사람들이 향유하는 그 행복이 한 사람이 행복이 천 사람, 만 사람의 것을 뺏어서 행복하다면 그가 살 수 있을까요? 없지요. 인류 역사는 끝없이 혁명을 일으킨 역사입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무찌른 다수의 숫자. 한 마리 고양이는 한 마리의 쥐를 잡을 때는 이깁니다. 천 마리의 쥐를 상대하면 쥐에게 잡혀먹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이죠. 지금 대한민국은 계속 재벌을 옹호하는 정책을 70년 중에서 50년 넘게 해오면서 그들만 살지고 비정규직이 800만입니다. 언제 그들이 경쟁 요구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촛불을 밝히지 모르는 이게 와 있습니다. 문제들이 그걸 해결하기도 하는데 해야죠. 해야죠. 취임하자마자 김포 인천공항에 찾아가서 비정규직도 없애겠다. 모든 지금 재벌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없앨 수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몫이 엄청나게 크겠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이야기하려고. 나수라고. 다음에 쓸 소설에 대개 한 파트가 100매, 120매입니다. 그것이 12개, 13개가 모이면 한 권이 됩니다. 그 하나 한 파트 이야기가 독립되면서 서로 연결됩니다. 세 권을 쓰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략 30개에서 36개의 파트가 될 것입니다.
한 파트마다 국민 그거 개태 이 새끼들이야. 국민 그거 개태 이 새끼들이야 소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사례를 각기 달리하면서. 그러면 그 책을 읽은 사람 누구죠? 국민이잖아요. 국민들이 뭐 이 개새끼들이 이 지랄하고 우리를 걔네들이 취급하네? 계속 약 올려주는 거예요 국민을. 이래서 너 그만 듣고 있을래? 그래서 36번 그만 듣고 나면 뭐해요? 또 촛불 들고 나오더라고. 문학은 선정 선동이다. 안 되는 세상 힘으로 바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그러한 시기에 도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가면 되겠죠. 선민의식에 사로잡지 말고 기득권의식에 안주하지 마시고 지식인의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글을 또 쓰겠습니다. 지금부터 20분 동안 질문하십시오. 다시 한번 조정래 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에 대해서 강연을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도 사회학자로서 하는 일이 인간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 관찰을 하고 또 어떨 때 서베이도 하고 역사책을 보면서 사람들에서 탐구를 하는데 선생님께서 소설 속에는 뭐 수백 수십 명, 수천 명 등장하는데 선생님은 인간을 어떻게 관찰할 수 있는지 인간 한 명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 속성들을 어떻게 해서 관찰하시고 그 속에서 인간이라는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시는지 설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너무 광범위한 것이지요. 인간은 이질을 가진 때부터 인간은 무엇일까? 삶은 무엇일까? 하고 묻기 시작했죠. 그게 뭡니까? 책이어야 될 게 철학이잖아요. 인간에 대한 철학 이야기가 수천 권입니다, 책이.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까? 하나만 하는 소리가 철학이에요. 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인간이라는 것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규정이 안 되니까 계속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월을 보냅니다. 현실은 끝없이 흐르는 물처럼 지나가는 바람처럼 변합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인간은 무엇일까에 대한 모색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 첫 번째, 한번 태어나는 거. 눈 한번 죽는 거.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뭘까요? 하려고 봐라. 이게 처음이잖아요. 세 가지 공통점에서 한 가지 남아있어요. 뭘까요, 이게? 완벽한 인간은 하나도 없다. 다 모자란, 불완전한 거예요. 그게 공통점이잖아요. 그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완전해지고 싶은 이상을 가지고 끝없이 노력, 연마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가 망해버린 이유는 자본주의와 전쟁도 하지 않고 스스로 망해버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회학 하시던 사회 보시는 분. 말봐. 사회학계 테마잖아요. 왜 사회주의는 몰락했을까? 빵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했어요. 땡. 또. 인간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던 사람이 뭐죠? 땡. 한번만 더 해봐. 완벽한 이가 이런 당은 무오류다. 공산당 조직 속에서 당은 무오류다고 말했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자만이 없잖아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들인데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지들이 의식이 돼서 모여 앉아가지고 만들어낸 게 당은 무오류다. 그러므로 모든 걸 다 자각하고 할 수 있다. 직업도 분배하고 개성도 무시해버리고 결혼까지도 다 당이 허가하고 이따위로 하니까 망할 수밖에.
당은 무효라고 하는 그 인간의 부족함. 태백산맥에 조원제라는 빨산생 나오죠? 그것이 제 광주초등학교 선배, 서울 상대를 나온 정치 경제학자 박현채가 그 조원제 살아있는 모델이에요. 그분은 16살 때 입산해가지고, 16살 때 포로로 잡혔어요. 어머니가 쌀 10가마 준비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전주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서 서울대 상대 들어간 사람이에요. 머리가 비상해요, 귀신. 빨산 1000명 활동한 사람 만나 소용없어요. 그 양반들 이야기들은 다 들어가죠. 그분이 사회주의가 딱 몰락했을 때 내가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금메 말이요, 이. 이상하단 말이다. 우측가니. 아니, 선생님, 그게 아니에요. 당은 모려고 한 그 교만을 저질렀으니 안 나갑니까? 네 어떻게 알았냐? 작가니까 정치 경쟁도 낫지. 작가니까. 작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래요?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고 끝없이 자세를 낮춰야 하고 아는 사람 이야기를 청청해야 하고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독거리면서 가르쳐 일깨워줘야 돼요. 서로가. 그래야 좀씩 나아지는 세상이 되겠죠. 문학은 거기에 기여한다. 그래서 태백산맥 문학관 가보신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그 벽면에 문학은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누구에게? 인간에게 기여해야 한다는 말을 제가 쓴 거예요. 자, 또 다른 질문 하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맞다. 네. 왜 선생님은 아까 자유로운 근로자라고 안 하시고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작가를 표현하셨습니까? 그래서죠. 근로자와 노동자의 차이가. 선생님 아까 작가를 자유로운 노동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자유로운 근로자라고는 말씀 안 하십니까? 그게 그 소리고. 우리들이 비해는 평생을 해봤자 국가적, 사회적 보호망이 전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자유로워요. 자유의 대가가 야생마처럼 니들 마음대로 하다가 죽으라고 사람 살아. 그렇게 사회가 되어져놨어요. 그러니까 예술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법도, 어떠한 제도도 그들의 영혼을 규제할 수가 없어요. 바람도 풍선 같아요. 이리로 치면 일어나가고, 이리로 치면 일어나가고. 근데 그들은 내비를 둬버려야 돼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지원은 하되, 뭐한다?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게 가장 좋은 예술 정책이에요. 대한민국도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버린 거죠. 예술가들은 한반도 역사 속에서 3대 문인을 뽑는데 초대 문화부 장관을 하신 이여령 선생 표노마께서 세 사람을 꼽았는데 첫 번째 고려시대의 이규보를 꼽았어요. 팔만대장경의 군신기고문을 작성하신 분이에요. 두 번째 황진이를 꼽았어요. 세 번째 이상 시인 이상 날개를 쓴 소설가 이상을 꼽았어요. 그 이규보라는 분이 시마, 시귀신이라는 제목으로 짤막한 글을 썼어요. 시마라는 요즘 말로 말하면 그때는 산문이 없고 시마 있던 시절이고 시를 가지고 장원급제도 했던 그 시절이기 때문에 시마라고 쓴 거예요. 요즘 말로 번역하면 글귀신, 글귀신에 들린 자들이다. 그들은 어떤 존재냐? 마누라가 아파도 아픈지도 모르고 새끼가 굶어도 굶은지도 모르고 지붕에 비가 새도 샌지도 모르고 권력자 앞에 아부할지도 모르고 부자를 알기를 우습게 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구속을 절대 싫어하고 자기를 하고 싶은 소리 써놓고 죽어버리는 자들이 예술한 자들이었어요.
그중에 특히 우리는 유별난 존재들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예수가 복지를 해서 집도 주고 공장 살아라, 공장을 먹어라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구속이 따라가고 오게 되지만 일체 안 돼요. 텅텅 비어있어요. 비어있는 그것이 프랑스의 자존심이에요. 국가는 해주고 당사자들은 안 들어가 버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지원을 안 해주기 위해서 브렉시트를 만들어가지고 핍박하는. 아 정말 살만한 나라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이 예수를 하였다고 하면 주저하지 마시고 가서 마시고 하게 하되 자신 모르게 그 새끼가 굶어 뒤지지 않게 먹을 건 조금 내게 해놓고 죽어라. 불쌍하지 굶어 죽어도 굶어 죽어도 전혀 후회하지 않는 영혼들, 그게 예수라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가래소관의 비상식인들이죠. 그래서 역사의 경랑 속에서 항상 앞장서는 자들은 무력을 가진 군인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자들의 영혼이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지 말고 역대 왕을 지킨 사람이 수없이 많지만 어느 나라에 가보면 동상이 숨이 서 있는데 그 동상들을 분류해보면 정신이 제일 적어요. 예수관이 거의 다라는 사실도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누가 제일 많다? 문인이 제일 많다. 자, 마지막 질문 주십시오. 마지막. 제가 강의 아까 들었습니다. 네, 강의 마이크. 강의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대하소설이나 장편 소설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작품을 쓰시면서 나름대로 가장 행복할 때도 있을 거고 또 글을 쓰면서 고난의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극복해서 지금까지 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족의 역사가 고통에 차고 슬프고 괴롭고 통렬할수록 이야기거리는 많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에다가 뭐가 되어 있죠?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진실을 못쓰게 해요. 못쓰게 핍박만 할수록 예수님들은 쓰고 싶어하는 욕구가 발동을 해요. 감옥에 가든 말든 갈 때 가더라도. 그래서 30년 전에 일본 어떤 작가가 한국에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한국 민족은 불행하지만 한국 작가들은 정말 행복하다. 왜 쓸거리가 많으니까. 일본이 소설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프랑스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은 남의 민족을 침략하고 공략하고 핍박하고 착취했기 때문에 고통이 없어요. 인간으로서의 고통. 우리는 그런 고통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많이 되다가 쓰지 못하게 하니까 더 반장형으로 쓰고 싶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다 쓰기 위하여 태백산맥도 10권, 아리랑 12권, 한강 10권, 32권을 20년 동안에 써서 마흔에 시작해서 다 끝나고 나이가 60이 돼버리고 다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태어난 듯이 대머리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하만 쪼가들은 머리 숱이 많아요. 그게 작가의 삶이고 보람이에요. 그리고 글 쓰는 일 고통스럽지요. 그 고통스러운 걸 말로 하지 않으면 또 이거 2시간, 3시간 해도 안 돼.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이 많은 독자들이 읽어서 호응하고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만들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바로 석가모니가 될지 열반, 깨달음의 황홀감에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될 때 황홀한 글감옥이라고 제목을 붙인 게 바로 그거예요. 글을 쓰는 것은 감옥에 갇히는 것이다. 책상에 하루에 13시간, 16시간씩 앉아있는 거예요. 글 쓴다는 것은. 다리가 킹킹 부은 것 같아요. 만족도 아닌데 피가 몰려가지고. 걸어가면 땅이 흔들려요. 쓰러져요. 그러면서도 그걸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라성 같은 분들이 앉아서 내 말을 듣고 있잖아요. 이 기쁨, 이건 황홀한 거잖아요. 그리고 고통을 당해서 내가 생각보다 더 잘 쓴 부분이 보여요. 순간순간. 그걸 성취욕구라고 하잖아요. 그때, 와, 정말 넌 잘 쓴다. 넌 정말 천재야. 그렇게 막 전일이 와요. 성취욕이 막 불길처럼 일어나요. 그 황홀함에 사로잡혀서 고통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쓰는 글 의자는 형틀이에요, 형틀. 신앙이만 형틀을 쓴 거 아니라고요. 작가의 의자가 형틀이에요. 저는 거기에 47년을 앉아있었어요. 글을 쓸 때는 술 한 잔도 안 먹어요. 저도 말 술 먹던 실력이에요. 왜 안 먹는 줄 아세요? 하루에 양을 정해놔요. 30매, 35매. 그런데 술을 대취하도록 마시면 하룻밤 갚으리잖아요. 30매 날라갔어요. 그 다음날 숙취 때문에 글 못 쓰잖아요. 컨디션 회복되려면 또 하루 가야 되잖아요. 살이 없어버려요. 3, 4, 5, 9, 90매 날라가요. 90매 곱하기 10번 얼마예요? 900매. 책 한 권이 날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노동하듯이 막장에 서 있는 광부가 꽃게이지를 안 하면 석단을 칠 수 없잖아요. 어느 석단을 캐기 위해서 매일 노동을 하는 거예요. 무식한 노동을 원고에다가 쓰다가 팔이 다 마비되어 버리고 더 이상 글씨를 쓸 수 없어서 침 맞고 2개월씩 그러면서 글을 쓴 거예요. 약속 시간 3분이 남았습니다. 여성동포 여러분 질문 한번 하십시오.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예, 고대가 원래 남자 터이지만 여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네. 제약을 한번 하시오. 자, 저, 마이크. 이쪽으로 나오시지 안 보이는 반갑습니다. 노동복지정책학과 석사과정 요수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생님의 작품 중에서 전문만의를 아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문학의 역할에 대해서 진실을 말한다, 혹은 선전선동이다.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건데 강의 중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미뤄봤을 때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역사를 이룰 눈을 길러주는 게 문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문만의를 통해서 이 책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관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다고 봤을 때 이 구속적으로 혹시 기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중국과의 여러 가지 대외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문학의 역할이랄까 이런 게 있는지 두 가지를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 중국에 대한 이야기는 저것으로 끝났습니다. 저 이야기를 쓴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야만 앞으로 미래 우리 30년이 보증된다. 그러므로 역사를 공유해온 이웃으로서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 미래를, 현재를 가지고 미래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사드 때문에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화가 나 있잖아요. 이제 시작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애써서 환경평가 뭐 해가지고 국민공청회 뭐 해서 시간을 끌면서 중국을 달리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했는데 좋은 방법이죠. 미국에서 피할 수 없었다면 국민을 빙자하면 되는 거예요. 국민이 원치 않는다. 우리는 국회공청회를 해야 되겠다. 시민회에서 한 번, 부산에서 한 번, 대구에서 한 번, 광주에서 한 번 나라 가고 싶다. 그런데 국민이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냐 하고 말하면 1년가, 2년가, 3년가, 10년을 벌 수 있어요. 왜 그런 테크닉을 발휘 안 하느냐고요. 중국이 그렇게 해봤자 별거 없다고 지난 정권 장관들이 말했어요. 야, 나 참
김자라들한테 말해서 뭐 하여튼 정말 한참도 모른다. 그랬더니 됐어요. 하자마자 막 폭탄이 날라오는데 이게 원자 폭탄, 수소 폭탄 막 지금 70몇 조의 적자를 나타내죠. 주목국으로 돈이 된 게 벌써. 앞으로 이거 해결 어려워요. 문재인 정권은 그것도 알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작가는 이렇게 작품을 통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정치하는 자들이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말을 쓰면서 중국이 우리를 따라오려면 기술을 따라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썼어요. 그랬더니 지금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삼성 핸드폰 다 남았어요. 자동차는 이미 현대와 똑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등소평이가 정권을 잡아서 개혁개방하면서 전부 공대 출신들만 최고 순위에 올린 거예요. 그게 후진타오고 시진핑, 청칭화자를 나온 과학자들입니다. 과학 발전을 하지 않고는 중국의 개혁개방 실패한다 해서 지금 성공했잖아요. 중국이 미국을 능가할 수 있는 것은 인구가 지금 14억입니다. 일본, 미국은 28억, 약 3억입니다. 오바마가 빌 게이츠한테 또 누구한테 제발 중국에 가 있는 회사를 옮겨달라 미국으로. 부동산이 이렇게 지금 직업이 잃어버려도 되겠냐 했더니 그 사람들이 대답, 급히 무대를 바꿔야 되는데, 야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야근비를 줘도 한 명도 안 나온다. 근데 중국은 2천명이고 3천명이고 야근만 주면 다 나와서 일한다. 어떡할래? 오바마가 아 알았다, 알았다. 중국은요,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그랬듯이 시골에서부터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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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하는 노동자 인구가 지금 7억, 8억입니다. 그중에 직업을 얻은 사람들이 2억, 나머지는 도시 노동자들, 불황 노동자들이, 일거리를 달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다 하겠다는 노동자들이 4억, 5억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GDP 지금 국민 전체 14억 나누면 5천 달러입니다. 우리는 5천 달러밖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개방한 북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도까지 동부 해안 쪽 큰 도시들은 이미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14억 인구 중에서 1년에 석박사, 이학사들, 과학자들이 50만 명이 나옵니다. 뒤늦게 그들은 원자폭탄을 1964년에 만들었고 뒤늦게 우주 달 로켓을 쏘기 시작하는데 소련과 미국이 계속 사람 죽이고 실수했잖아요. 실패. 중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 없이 사람 뛰어올렸잖아요. 그게 중국의 힘입니다. 그런 중국을 내뱉고 우리에게 인천으로 제주도로 한 회사가 공로자를, 사원들을 뽑아서 보내는 게 4천명, 5천명이에요. 그거 다 알아버려요, 지금. 관광자원들은 맨 안 나는, 연기 안 나는, 굴뚝 없는 산업이잖아요. 돈 쓸어 담는 거예요. 그거 다 망쳐버렸어요. 그게 다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본으로 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어그제 신이 났죠. 이마트가 다 문 닫고 돌아온다. 너도 돌아오겠죠. 현재는 지금 성차 판매가 반토막 났어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죽게 된 적이 더 쓸 게 없습니다. 제 임무는 다 했고 앞으로 또 다른 여정을 향해서 저는 계속 갈 것이고 앞으로 10년 정도
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고 10년 후에 쓸 소설을 위하여 이번 10월 달에 인도를 갈 것입니다. 이제 과거, 현재로부터 미래, 그 다음에 인간 영혼의 내세의 문제까지를 소설을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쓸 세 편의 세 번째, 두 번째 그 세 편은 이제 인간 존재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쓰면서 장편 소설의 인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등단 55주년이 되면 산탑 가정하고 살 자신이 있는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84까지 사셨고 우리 어머니가 97까지 사셨어요. 더하기 나누기 2 그러면 92살까지 확보했어요. 그다음 저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보다 훨씬 영향이 좋게 보고 있어요. 섭생을 잘해요. 제 식으로만. 그러니까 100살 시대라니까 100살까지 살아야 되겠다. 기왕 살아버린 거 내가 천재 말 들었으면 지금부터 20년 전에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태대상도 쓰고 탁 죽어버렸으면 어마어마한 천재가 되셨을 텐데 못 죽고 살았으니까 끝까지 살아버리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세월은 단편, 수필 이런 걸 쓰면서 인생을 이제 마감하고 갈 건데 여러분들은 저와의 인연이 75분의 1의 인연입니다. 지구에 75억의 인구가 있잖아요. 너무 막연하니까 한반도 남쪽 땅 거기 지금 5,200만 인구가 있습니다. 5,200만 분의 1의 인연으로 오늘 만난 것입니다. 앞으로 다시 만날 분이 한 두세 명쯤 될까? 나머지는 못 만난 채로 어느 날 분도 이 세상 떠났다 하는 부호를 신문으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편안하시고 지식인 사명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끝.